아이콘 레이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아이콘 레이저는 2940 나노메타, 즉 파장이 비교적 길어서 원적외선, 근적외선, 여기에 이제 근접한 레이저입니다. 근적외선 레이저라고 하시면은 이제 맞는 레이저인데요. 적외선은 파장이 길기 때문에 깊게 들어갑니다. 그 대신에 이제 파장이 긴 것은 에너지를 충분히 전달하기가 쉽지 않은, 왜냐하면 이제 깊게 들어가는데 깊게 들어간 사이에 에너지가 주변으로 다 퍼지기 때문에 집중해서 이제 치료하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많은 연구 끝에 새로 나온 레이저가 아이콘 레이저입니다. 방식이 새로운 것은 아니고 더 효율적으로 개량을 해가지고 이전부터 쓰던 레이저 치료 효과를 높인 것입니다. 특히 이 레이저는 얼금약 레이저 파장인데요. 숏펄스라고 해서 빛을 굉장히 짧게 순간적으로 주는 방식과 롱펄스라고 해서 빛을 비교적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주는 방식을 혼합을 해가지고 숏펄스에서 얻을 수 있는 리서피싱 효과와 롱펄스에서 얻을 수 있는 코아귤레이션, 즉 재생 효과를 같이 얻고자 조합시킨 레이저입니다. 특히 이제 팔로머라는 오래전부터 전통적인 레이저 제작 회사에서 만든 아주 안정적이고 또 효과가 뛰어난 레이저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. 이 레이저 2940 나노메타는 상당히 깊게 들어갑니다. 의도하고 계속 쏜다면 피부층 전층을 통과시킬 수도 있습니다. 그렇지만 보통 이 프랙셔널 레이저의 의도인 많이 불편하지 않게, 그러나 효과는 불편하지 않은 것 위해서 훨씬 우월하게 얻으려고 프랙셔널 레이저를 개발한 그 목적에 맞추어서 많은 불편함을 줄이고 또 불편한 정도에 비해서 효과가 훨씬 뛰어나도록 개발한 레이저입니다. 아이콘이라고 해서 잘 알려진 비교적 최신 기술이고요. 보통 많이 쓰는 치료는 에너지를 깊게 하면 깊게 들어가기 때문에 강하게 하면 깊게 들어가서 흉터, 모공 쪽에 치료가 가능하고요. TV 이제 몇 종류가 있는데 비교적 표면에 들어가게 하면 피부를 살짝 벗기는 효과가 있습니다. 목적에 따라서 팁을 선택해가지고 모공이나 흉터 이 목적으로 이제 치료할 수도 있고, 아니면 가볍게 여러 번 반복해서 피부결을 좋게 하고 밝게 하는 목적에 쓸 수 있습니다. 어쨌든 숏펄스의 장점, 즉 리서피싱 효과와 롱펄스의 장점, 콜라겐 재생 효과가 뛰어난 점을 조합시킨, 병용해서 투여할 수 있는 아주 뛰어난 레이저입니다. 치료 방식에 따라 2주나 4주 간격으로 몇 차례 반복할 수 있겠습니다.